본문은 이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스페니시 형제들한테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왜 왔어요? 왜 미국에 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일하러 왔대. 그래요? 그 왜 일해요? 왜 일하세요? 그러면 necesito dinero 그래. 이제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I need money. necesito dinero 그래. 그러면 돈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저를 한번 쳐다봐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나 하는 식으로 쳐다보죠. 그럼 제가 답을 해주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해서 그렇죠? 그럼 물어보죠. 그럼 웃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잠시 잠깐은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래.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아, 좀 잘생겼으면, 좀 예쁘게 생겼으면 나 좀 행복할 텐데 나는 뭐 이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돈도 없어.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돈이 많은데 야, 잘생기기까지 해. 잘생겼는데 돈도 잘 벌어. 요 두 가지 교집합을 딱 해보면 돈 많고 잘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아니에요. 전 두 가지 다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돈 많고 잘생긴 사람들 교집합을 딱 해보면 누가 나오냐면 인기 가수, 뭐 배우,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매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소리가 가끔 들려요. 아니 돈도 많고 잘생겼는데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살해. 그러면 돈 많고 행복한 게 별로 돈 많고 잘생긴 게 별로 행복한 거에 영향력이 별로 아니라는 거죠. 아니 행복한데 왜 죽어요? 그리고 이게 들어보니까 그런 그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는데요. 그 어떤 그 방송에서 그 정신과 의사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손님의 상당수가 환자의 연예인이래요. 근데 연예인들이 주로 이제 오는 정신병이 공황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인기가 없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서 시달리고요. 인기가 많은 사람은 그 많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시냐면 우리가 아는 스트레스가 아니더라고요. 우울증이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래서 약을 먹는데요. 그 진짜 돈 많은 거 잘생긴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어떤 분은 또 그러대요. 아, 나 좀 건강했으면 행복할 것 같대요. 여러분, 아, 이 땅에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병든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건강하면 다 행복한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좀 지위가 높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는데 그게 아닌 말이에요. 한국에서 지위 높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대통령, 장차관, 국무위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 여러분 한국에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 자살했잖아요. 또 대통령까지 한 사람 감옥도 가고요. 아, 뭐 행복해요? 감옥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맨날 싸움만 하니까. 그 누가 행복하죠? 이거는 답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 말로 노답. 노답. 답이 없어요. 이 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아? 왜 그래?
그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다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또 뭐 법적인 죄, 이런 죄잖아요. 예.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적인 죄예요. 근원적,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죄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 죄를 조금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 뭘 두시죠? 그렇죠. 식물을 두십니다. 꽃이나 나무나. 대표적으로 나무를 심어 놓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땅과 나무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뉠 수 없는 관계죠. 예.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한 20절쯤 가면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셔요. 그죠? 그리고 그 물에 하나님이 무슨 생물을 두시죠? 물고기를 두시죠. 그러면 그 물고기는 그 물 안에서만 살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렇죠? 그건 우리가 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의 창조 질서요, 원칙입니다. 그죠? 그럼 죄는 뭐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 원칙이 깨진 게 죄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나무가 땅에서 뽑혔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안 죽어요. 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되죠? 생명의 근원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말라지죠. 썩어지죠. 죽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 금방 확 죽으면 차라리 좋죠.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요. 시달리다 봐. 제가 저 남부 뉴저지 그 감리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가끔 교인들하고 거기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스트라이퍼라고 그 농어라고 그러죠? 이만한 게 막 잡혀요. 근데 그걸 잡혀서 그 다리에다 이렇게 딱 재게끔 그 자가 있습니다. 자가, 다리에. 그 재면 그 사이즈보다 작으면 무조건 놔줘야 돼. 예, 무조건 놔줘야 돼. 그래서 농어를 딱 잡으면 그 자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요만큼 좁아요. 짧아. 그래도 놔줘야 돼요. 예, 그거 가져가다 걸리면 벌금 물어요. 근데 한 번은 좀 약간 좀 멍청한 물고기였나 봐요. 저한테 잡힌 거 보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잡힌 정도니까 뭐 좀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잡혔는데 요만큼 모자라더라고요. 요만큼. 예. 근데 저는 워낙 그 모범생이라서 놔줬습니다. 놔줬는데 제가 이렇게 안고 있지를 못해요. 얼마나 요동을 하는지. 예. 근데 물에다 이렇게 딱 놔줬어요. 놓자마자 얼마나 뭐 평화롭게 싹 가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오면 행복할까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시달리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행복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처럼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조금 하죠.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은 뭘 하죠? 창작을 하잖아요. 창작. 예. 뭐 글도 쓰고요. 또 노래도 만들고 창작을 하죠. 그리고 인간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왜? 영이 있으니까.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 고양이가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건 안 되죠. 왜죠?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영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영인 예, 영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가 깨졌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그 순간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마치 땅에서 뽑힌 나무처럼 인간은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벌도 죽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한국에서 제일 많이 돈 많이 번 그 재벌집 그 손녀딸도 뉴욕에서 예, 자살했어요. 근데 남겨놓은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데도 자살하잖아요. 왜? 왜요? 영적으로? 그도 예,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도 예,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로서의 그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근데 뭐 그 이유 있는 사람이 뭐 한둘인가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 인간의 지금 실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는 행복을 되찾아주는 사역이라고 그랬죠. 바로 전도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제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해피 처치입니다. 해피. 그래서 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합시다라는 의미로 해피 처치라고 씁니다. 예, 이글레시아 데 펠리스라고 그래요. 이글레시아는 교회고요. 펠리스는 행복입니다. 예, 이글레시아 데 펠리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도는 예,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 문제가. 그게 바로 예,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오해를 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공중에 새를 봐라. 새가 굶어 죽어서 땅에 떨어진 거 봤냐? 그러시지 않아요. 저기 들판에 꽃들을 봐라. 예? 누가 그 꽃에게 뭐 옷이나 입혀줬어?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게 잘도 자라냐. 뭘 염려하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우리 근본 문제는 뭐라 그러죠?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저도 없습니다. 예. 너무 먹어서 살이 쪄서 문제지. 예. 못 먹어서 뭐 한 거 없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예.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근원적 문제는 뭐죠?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죠.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배후의 어두움이 있어요. 성경은 그 어두움을 폭로합니다. 사탄 마귀라고 하죠. 이 근원적인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에서 빠져나온 물고기가 다시 물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나무에서 뽑혀진 땅에서 뽑혀진 나무가 다시 땅으로 예, 귀환이 가능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 말도 안 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물고기에게 물이 오면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 나무에게 땅이 와버리면 돼요. 아, 그건 말이 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와버렸어. 아멘. 세상에. 그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다 알지만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Anointed.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아. 근데 옛날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을 했죠? 첫 번째는 선지자에게. 왜?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이어지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어떤 분에게 기름 부었냐면 제사장. 제사장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아요.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선지자. 또 하나 끝으로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면 왕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은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백성들을 보호하지만 또 하나는 아주 용감한 장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적군들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일을 다 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두 가지 일을 한 사람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세 가지 일은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구약시대에서는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럽니다. 한국말은 중국에서 따왔잖아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그랬어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죄 가운데 있는 문제죠. 그리고 그 죄와 어두움을 조장시킨 그 사탄을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 잡은 그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쪽은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입니다. True prophet 영어로 스페인어도 있어요. 베르다데로 프로페타. 제사장은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true priest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베르다데로 사테르도테 그랬습니다. 그렇게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요. 어둠과 죽음과 저주 안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거 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하라는 게 전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하죠. 전도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여기 아시라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가면 그 아시 마켓이 있는데 그 아시 마켓에서 이제 몇 교회가 나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 사역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나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우리 교회 오면 좋대. 근데 내가 왜 우리 교회 오면 좋을까? 이제 살짝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 목사님이 끝내준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키가 크시고 인물이 좋으시고 사람이 너무 좋대. 옆에 딱 들 때 나는 아이, 난 자격이 미달이네. 키가 안 크잖아요.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죠. 그건 교회로 인도하는 거. 전도는 뭐다? 전도는 행복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꽃이 뭡니까? 영접이에요. 영접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저기 현장에 가서 커피하고 빵을 이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커피하고 빵을 대접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제가 인도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게 하게끔 도와주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 우리 저기 계신 박태정 장로님이 아, 수요일날 그날따라 얼마나 추운지요. 정말 추웠어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그날 옷도 이렇게 뜨뜻하게 안 입으셨어요. 좀 뜨뜻하게 입으시면 좋을 텐데
연세도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 그 제가 전도하는 걸 옆에서 보시면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제가 막 울컥하더라. 너무 감사했어. 우리 여기 또 저 제임스 조 형제가 언젠간 또 한 번 와서 있죠. 내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 저 양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못 꺼내. 저 사람 뭘 꺼내나 그랬더니 하모니카를 딱 꺼내갖고 하모니카로 막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또 스페니시 형제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랬더니 안 간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그렇게 쉽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야 비싸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우리 또 남서영 전도사님도 여러 번 참석해서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혼자 앉아서 돌을 닦는 득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와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왜 미국 사십니까? 지금 한국이요 미국 사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좋아요. 예. 얼마 전에 저 아내가 한국을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앉아서 있죠. 앉아서 아이스크림도 오다 해서 먹는데 집에서. 예. 야 커피하고 아이스크림도 오다 해갖고 먹는다는 거.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한국이요. 예. 그 풍요로운 한국 놔두고 왜 여기서 고생해야 돼요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이 미국은요 아시다시피 다민족 다문화 국가예요.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나라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선교지에 비록 못 가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준비할 게 있어요. 여기서 사실래 뭐냐? 언어를 조금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언어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도할 때 딱 가서 이제 영어도 하고 스페니어스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오 굉장히 능통하다 그래요 저한테. 아니에요. 그것만. 네. 제가 스페니시 전도지에 있는 거를 6개월을 외웠어요. 6개월 동안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거 외우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스 베세스 데벤 비브레 에네라 아구아 로스 알보레스 데벤 비브레 엘라 띠에라 미스모 로스 옴브레스 데벤 비브레 건디오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철철철철철 외우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엄청 잘하는 줄 알죠. 근데 저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해도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저도 영어도 뭐 우리 1세들이 다 그렇지만 뭐가 이렇게 유창하겠어요. 여기서 잘하고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그 미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소한 10명에서 15명씩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웬즈데이에 우리 여기 보신 분도 계시지만 빵하고 커피를 이제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나눠주는 커피하고 빵을 먹으려고 막 몇십 명씩 와요. 쫙 오면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5분만 나한테 시간을 주라. 5분만 내가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빵하고 커피를 너를다가 나누겠다. 안테스 핑커 미누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메시지를 하는데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0명, 15명, 많을 때는 한 20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결신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교회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 심겨진 영생의 씨앗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수요일 날은 그렇게 선포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 금, 토, 요 3일 날은 이제 방문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가 저쪽 저 스페니시 동네 뭐 안 간 동네가 없어요. 그냥 다 다니면서 방문 전도하는데 한 번은 이발소를 들어갔습니다. 이발소를 들어갔는데 얼마 안 됐어요. 춥잖아요. 추운데 반팔을 입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근데
어휴, 문신을 여기까지 다 했어요. 문신을. 와, 근데 여기 목에다가도 막 문신을 했더라고요. 막 깡패 같아. 어우,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조금 겁이 나잖아요. 좀 쫄려요. 그래서 저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니, 복음 가진 전도자가 뭘 쫄려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어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형제님, 제가 여러분, 당신에게 조금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rmano, puedes hablar poquito? 그랬더니 이제 저를 딱 접더니 하래요. 그 이제 했어요. 복음 메시지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 메시지를 하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제 전도지를 줬으니까 전도지도 보아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아주 그 인상을 오만 인상을 쓰고 험상궂던 그 사람이 얼굴이 애기 얼굴처럼 바뀌어요, 여러분. 순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확 껴안더라고요. 그라시아스 파스톨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거죠. 제가 그랬죠. 꼭 교회 가라. 가까운 교회나 가라. 알겠답니다. 저한테 전화번호 다 주고, 그래서 제가 마침 제 가방에 그 신약 성경 스페니쉬 영어로 된 게 있었습니다. 한 권 선물했어요. 뭐라고?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또 그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험상궂게 생겼던 사람이 얼굴이 애기처럼 변하면서 아 눈물이 글썽글썽해. 야, 그 동치가 이런 사람이 또 어린애처럼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서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예, 만나는 사람에게 행복을 되찾으는 사역이고요. 물론 전도자가 제일 먼저 행복합니다. 아멘. 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전도 현장을 가기 위해서 예, 공부가 어려워요. 스페니쉬 공부가 지금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공부가 어려운 걸 견딜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뭐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내가 말을 한마디만 더 해도 사람들이 내 말에 예,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데 제가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예, 내가 전하는 그 전도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예, 오늘은 아니네요. 오늘은 안 했어요. 예, 어제도 내일도 예,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전도지에 나와 있는 예, 그런 언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 예, 자꾸 현장에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나가십시다. 왜 현장에 나가냐? 무슨 준비를 하냐? 여기 철판이 깔려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나가는 그, 저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연합교회 권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샤이 하던 분이었어요. 부끄러워서 사람들하고 말도 잘 못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이 철판에 한 30cm가 깔린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은, 예. 제가 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뻔뻔스럽게 전도를 다 잘하십니다. 권사님이. 연세가 지금 74세예요. 예. 전도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이제 언어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72세 때, 2년 전에 필라델피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예, ESL 등록을 해서 1년을 공부하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세요. 영어 잘하세요. 예. 전도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전도가 우리를 만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이 좋은 걸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한 2, 3분만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템플대학교하고 그리고 유펜 그 필라델피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대학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템플에 갔더니 템플에 그 주차장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입생이 들어오는 때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좀 두 블락 정도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예, 템플 대학으로 돌아가긴 너무 멀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전도하기로 해서 전도를 했죠. 했는데 상가 지역을 이제 방문 전도를 하는데 어떤 상가를 들어갔는데 미국은 미국인데 이 상품들이 그로서리 마켓인데 상품들이 하나도 제 눈에 익은 상품이 없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전부 다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를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이제 일명 멕시칸 타운이었어요. 그 당시 4년 전인데 저는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캐시하는 사람한테 영어하는 사람 불러달라 그랬더니 불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왜 왔냐 그래서 제가 이 저기 왔다.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자기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를.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아, 이 사람이 자기 보고 하래요. 저보고 자기한테 전도를 해보래. 그래서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걸 듣더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시간이 있네요. 그 이따 전도하러 나와서 있지.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래. 그랬더니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로.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얘는 내 동생 친구인데 얘 예수님 믿고 얘 구원받고 교회 다녀야 돼. 이놈은 맨날 술만 먹어서 점심때부터 술 취해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전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근데 얘가 전혀 영어를 못한대요. 그 스페인어만 한대. 그 대신 당신이 영어로 하고 내가 그걸 듣고 에스파니얼로 번역을 통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몰라요. 그 다음부터 또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데 나한테 묻지도 않는데 나 오늘로 술 끊었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역을 해주던 그 매니저가 제발 그러더라고. 제발.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요 돈 올라온 게 너 내일 시간 있냐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내일 노는 날이래. 근데 너 여기 오면 이 동네 다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 이게 뭐지?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 친구가 저를요 얼마나 많은 데를 소개한지 몰라요. 거기서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7명, 8명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시켰어요. 예? 이야,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게 예, 스페니시 목사님도 한번 만났어요. 같이 통역하자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중남미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중남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 지금 가장 세계에서 스페인어를 많이 쓰는 나라 1위가 어디냐면 멕시코입니다. 예, 2억 5천이에요. 멕시코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두 번째로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이에요.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밀입국이죠. 바이든 정부 일어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매일 1,500에서 2,000명씩 미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2040년에서 50년 되면 지금 그 통계적으로 보면 이 Caucasian, 그러니까 미국 주류 백인들 숫자와 비슷해질 거랍니다. 지금도 세컨 랭귀지는 지금 스페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 입장에서 저는 스페인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스페인어 하나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중남미 22개 나라를 커버할 수 있어요. 한 언어를 가지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엘살바도르, 또 뭐 과테말라, 온두라스 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나라인데 언어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저희 집이 이제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에서 5분 거리에 그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어요. 예, 거길 가서 내가 스페니쉬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각과가 있냐 그랬더니 두드리더니 오! 2주 있다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너무 잘 됐다. 근데 이제 넌 크레딧이 아니고 크레딧 코스예요. 그래서 크레딧이 3 크레딧 클래스인데 한 크레딧당 250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50불이니까 돈이 비싸잖아요. 제가 수입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 스페니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전화 왔습니다. 네. 둘째 딸이. 전화. 둘째 딸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성이 이가고 이름이 사야예요. 네. 이사야가 전화가 와서 사야 웬일이야? 아빠 나 다음 주에 우리 신랑 시댁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와. 그랬더니 근데 아빠 미안해. 아빠 생일 다음 주잖아. 아빠랑 같이 생일을 못 해줘서 미안해. 아빠 내가 아빠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뭐 가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1초도 망설임 없이 제 입에서 말이 탁 나오더라고요. 아빠 뭐 해줄까? 그래서 돈. 이 딸이 귀를 의심하더라고. 오빠 뭐라고? 아빠 뭐라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왜? 아빠 왜? 그래서 내가 사실 스페니쉬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750불이야. 둘이 크레딧에서. 네가 반만 좀 해줘라. 돈 좀 보내줘.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2, 3일 있다가 메일박스를 열어보니까 딸이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체크를 보냈어요. 열어봤더니 아이 세상에 750불을 다 보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래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고맙다고. 사회야 고맙다. 그런데 예, 그런데가 중요하죠. 고맙다. 그런데 교재비도 필요해.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많이 뻔뻔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교재비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스페인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늘어서 이제 스페인어로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를 미국에 살게 했습니까?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그 노리스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멕시칸 타운이에요. 거기만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페니시 형제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오가만 나가면 오가 인구의 70% 이상이 전부 다 스페니시 형제입니다. 거기서 다 전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같이 전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행복해지십시다. 예, 그리고 예, 우리 박태종 장로님 또 우리 제임스 조 집사님 또 우리 남서영 전도사님처럼 예, 말로만 듣던 전도의 현장을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전도도 하시고 저 밥도 좀 사주시고 예, 그래서 이 행복을 같이 즐기기를 축원합니다.